가을 아침에 고요한 정막을 깨우는 보트. 요 녀석 이런 생활이 꽤 익숙한 것 같죠? 아침 일찍 고기 잡으러 나오셨어요? 아, 아니요. 산책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아침마다 이게 뭐 산책입니다. 여기는 다 물로 둘러싸여 있어서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물에서 산책을 합니다. 함께 산책하는 이 녀석은 누굴까요? 지금은 누구예요? 아, 우리 땡순이라고요. 반려견입니다. 이 녀석도 산책하러 나왔네요. 어때, 기분 좋아? 재밌어? 땡순이는 재홍 씨의 단짝. 이 멋진 곳은 어디일까요? 구소다막입니다. 물 위에 연꽃처럼 예쁘게 물 위에 떠 있는 산, 뭐 그런 뜻입니다. 구소다막입니다. 사시사철 이 풍경이 달라져요. 물이 이제 빠지고 차고 오는 그런 거와 또 이 절벽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이 풍경이 확 달라집니다. 대청댐이 생기며 산 아래가 물에 잠기면서 만들어진 절경이랍니다. 이 부소다막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땡순이와 재홍 씨의 집이 있습니다. 집에 와서 좋은 걸까요? 뒤도 안 보고 달아나는가 싶더니 가만히 재홍 씨를 기다립니다. 부소다막 맞은편에 땡순이와 재홍 씨의 보금자리. 5살 낭만견 땡순이와 재홍 씨 오직 둘뿐이랍니다. 아, 좋다. 가을이 왔구나. 은행나무 잎이 완전히 물이 들었네. 아. 둘만의 호숫가 낙원에도 내려앉은 고운 가을빛. 땡순 아빠 재홍 씨의 할 일도 덩달아 늘었다죠. 명자나무라고 하죠, 명자나무. 이제 봄에 짙은 황토색 색깔의 꽃을 피고 열매가 열리는데 열매가 향기가 엄청 좋습니다. 모과향 정도 향기가 좋아요. 이 나무의 단점은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 가시가 있어가지고 좀 다루기가 불편해요. 이건 자기나무라고. 자기나무라고 이 뭐야 솜털같이 꽃이 피는데요. 향이 아주 좋습니다. 향이. 네. 그래서 그 일명 또 합하나라고 해요. 합하나. 부부간에 이 향기를 맡으면 뭐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합하나라고 해요. 이건 꽃이 네. 언제 피요? 이것은 여름에 핍니다. 네. 여름에. 꽃이 아주 예뻐요. 네.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야 꽃이 더 예쁘게 핀다네요.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우연히 이제 이 땅을 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농사일이라든가 이런 정원 가꾸기를 시작한 거죠. 네. 왜 갑자기 정원에 꽂히셨어요? 아, 뭐 처음에는 이제 좋아서 했는데 이제 그게 좀 하다 보니까 막 규모도 커지고 일도 많고 힘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이제 책임감 같은 거 막 예? 내가 또 뭘 완수하고 싶은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에 이르는 겁니다. 예. 법원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다는 재홍 씨. 우연히 찾았던 이곳의 풍경에 반해 조금씩 땅을 샀고 꽃과 나무를 심으며 나만의 정원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6년 전 아예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죠. 가자. 우리 땡순이. 땡순이 안내받아 정원 구경 좀 해볼까요? 구절초, 들국화, 만발한 꽃내음 가득한 산책길. 야, 가자.
꽃길 따라 걷다 보면 이 계절에 더없이 아름다운 핑크 뮬리 언덕을 만나게 됩니다. 멋진 풍경을 만나면 쉬었다 가야죠. 나만의 정원이기에 누릴 수 있는 호사랍니다. 땡순이가 부럽네요. 사모님을 같이 안 사시나 봐요. 아, 집사람은 처음부터 요구를 별로 이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가끔 와요, 가끔. 예, 예. 대전에 집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고 이제 가끔 옵니다. 이제. 예. 그럼 처음에 반대 많이 하셨겠네요. 엄청 반대했죠. 예. 아, 최근까지 반대했어요. 아, 이제 보니까 자기도 이제 이걸 다 꾸며놓고 보니까 멋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지. 요즘은 미안해서도 못 오는 그런 것도 있죠. 가족과 떨어져 있지만 그에게 호숫가 정원살이는 외로움도 자유가 되고 불편함도 낭만이 된답니다. 이 호숫가 정원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재홍 씨만의 공간. 이번엔 뭘 하시나 봤더니 바둑을 두시네요. 계속되는 신선 노름에 땡순이 눈꺼풀이 자꾸 감깁니다. 재홍 씨 혼자서 뭐 하세요? 그냥 옛날에 썼던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그 복귀하시는 거예요? 예. 예. 바둑을 원래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뭐 잘은 못 두고 그냥 좋아합니다. 남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이곳의 특권이랍니다. 여기에서 내가 좀 살아야겠다, 그런 좀 계기를 가지신 게 있으세요? 네. 경치가 좋잖아요, 이렇게. 아주 아주 아름다운 경치.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 힘들고 여기서 계속 있으면서 경치 보고 맑은 공기 이렇게 마시면서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주하게 된 거예요. 예. 아까 이렇게 바둑 두시는 거 멀리서 보니까 예. 말 그대로 뭐 시선이 따로 없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렇게 바둑 두고 이렇게 혼자 즐기다 보면 진짜 행복하다는 걸 느꼈어요. 네. 이 호숫가 정원에서 행복을 찾았답니다. 자연 속에서 홀로 누리는 호사. 무릉도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얘기겠죠. 그날 오후 정원 밖 외출을 하는 재홍 씨.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는 땡순이도 떼어놓고 어딜 가시는 걸까요? 아이고, 여기도 계셨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오셔.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저 물 건너 사니까요. 우리 집에다 우체통을 걸어놨는데 가끔 이렇게 오다가다 들려서 가져가니까 또 안 가져가면 내가 연락해서 가져가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우편물도 예. 자주 찾아가야지 하도 안 가니까. 예. 군청에서 온 거네, 군청에서. 예. 문화관광과에서. 회장님들 가시죠, 저기 우리 집이나 한번. 오랜만에. 예? 네. 네? 배 타고 한번 가서 네. 뭐 계기라도 한번 고 먹고 오시자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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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물 찾으러 온 김에 마을 주민들을 비밀 정원으로 초대했습니다. 호수 한가운데 있어 뱃길을 통해야만 갈 수 있는 재홍 씨의 집. 마을 주민들에게도 이 호수는 남다른 곳이라네요. 내려왔겠지. 아니 이게 편하게 좀 오시네. 요
여기서부터 저 밑에까지. 그리고 동네가 있었고 그 앞에는 이제 강가에 쭉 가면 들. 대추나무밭도 있고 포도밭도 있고 감나무밭도 이렇게 쭉 가면 이제 옆에는 또 논도 있고 자라들이 다섯 마리 여섯 마리씩 앉아서 반짝반짝해 여기서 쳐다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저 뭐야 풀을 꺾어서 이렇게 쓰고 잡으려고 이렇게 딱 하면 옆에 가면 쏙 들어가. 그래서 한 번도 잡은 적은 없는데 곧 잡을 것처럼 마음이 들어서 가면 다 놓쳐요. 그래서 그런 추억이 지금 아주 생생해요 지금도. 1980년 대청댐이 생기면서 수몰된 고향 마을. 고향을 잃었다는 아픔도 있지만 댐 덕택의 아름다운 풍광은 얻었죠. 그게 바로 부소담학이랍니다. 아이고 벌써 굽고 계시네. 아이고 내가 구워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예. 오늘 날씨도 아주 뭐. 아 이 김치가 우리 회장님 사모님이 담근 김치예요. 진짜 맛있어 이거. 아 끝내주는 김치입니다 이거. 아유. 오가는 이웃 간의 정은 덤이라죠. 정도 될 거예요. 우리 회장 사모님 3대명. 파티하는 거요? 예, 어서 오세요. 아이고, 네. 맛있겠네. 네. 우리, 아이고, 이런 게 최고야, 요새는. 예. 내가 제일 별로 보여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 비슷해요. 우리 회장님만 조금 네. 연세가 있고. 예. 여기는 연식이 같죠. 예. 여기는. 아이고, 오늘 뭐. 자, 사장님. 자, 한 입 하시오. 아이고. 아, 이렇게 먹게 되는 겨. 고기는. 맛있죠. 주민들도 고마워한답니다. 농장 사장께서 우리 주민을 가끔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오면 기분 좋게 한 잔 먹고 가요. 네. 아, 우리 저 동네 이장님도 한 입 하셔. 예? 아이고. 이름 먹고 건강하셔. 예? 아이고 네. 맛있겠네. 조용했던 정원이 모처럼 시끌벅적. 이 순간 외로운 건 땡순이뿐이네요. 주민들이 모두 돌아가고 정원에는 다시 땡순이와 재홍 씨 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재홍 씨가 또 어디를 가시네요. 아, 밥 먹었으니까 이제 커피 한 잔 하러 가야죠. 예. 커피 한 잔도 그냥 마실 수 없답니다. 커피 명당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륜 오토바이까지 타고 향하는 곳은 정원 제일 윗동네. 재홍 씨가 꼽는 정원 최고 전망대랍니다. 와, 단풍 예쁘게 들었네. 준비해온 예쁜 잔에 뜨거운 물 부어 타 마시는 커피 한 잔. 이곳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시름 걱정 모두 사라진답니다. 바로 이 풍경 덕분에요. 아, 제가 여기 이러다가 힘이 들 때 이제 잠깐 휴식하려고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우리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좀 멍 때리다 보면 내가 신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무웅유 도원에서 멍 때리다 보면 피로가 싹 가시고 또 내려가서 또 일을 하다 또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재홍 씨와 땡순이가 즐기는 신선놀음의 하이라이트는 뱃놀이. 오늘 여기가 책 읽기에 딱 좋은 데라 여기서 좀 책 좀 보려고 합니다. 아주 조용하죠? 책 읽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장소고. 네. 호숫가 전체가 나만의 독서실이자 음악 감상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시골에서 자라다가 이제 직장 생활로 도해져서 이제 오래 살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직장 스트레스도 받고 힘든 적이도 있었는데 다시 지금 자연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결국 인간은 자연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정말 행복합니다. 호수 위에서 온몸으로 느끼는 가을 낭만. 그렇게 남자의 또 한 계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